옛 해운대역 뒤로 형성된 감성 뿜뿜한 해리단길. 핫한 해리단길에서 가장 핫한 카페만 준비했답니다. 지금 바로 카페인 충전하러 떠나요. 더 바리스트로. 해리단길 중심에 위치한 카페 더 바리스토는 크고 하얀 2층 건물로 멀리서도 한눈에 찾을 수 있는데요. 내부도 깔끔한 화이트톤의 인테리어로 인스타 감성 뿜뿜한 카페예요. 통유리로 된 카페라 빛이 가득 들어와 사진 찍기 좋은 카페랍니다. 그리고 더 바리스트로 로고가 있는 벽은 이곳의 대표 포토존. 또 이곳은 다양한 커피와 디저트를 판매해서 선택의 폭이 아주 넓은 카페인데요. 해리단길에서 깔끔하고 넓은 규모의 카페를 가고 싶다면 더 바리스트로 추천드립니다. 비커피. 화이트톤의 외관과 꿀벌 캐릭터가 돋보이는 3층 규모의 대형 카페인 비커피. 화이트와 우드톤의 조화로 편안한 분위기의 카페지만 2층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있어 다양한 느낌을 주는 카페입니다. 비커피는 꾸덕한 쿠키 맛집으로 유명한데요.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이커리 셰프가 디저트를 만드는 곳입니다. 매장에서 쿠키 박스를 판매하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좋아요. 또 이곳의 시그니처 음료인 허니비 라떼는 거품 위에 있는 유자 덕분에 유자향을 곁들인 커피 맛을 즐길 수 있어요. 꾸덕한 인생 쿠키를 찾고 싶다면 비커피 추천드립니다. 카페이토. 일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카페. 입구부터 감성 뿜뿜하는 카페이토는 일본 가옥 같은 외관으로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요. 분위기가 예뻐 사진 찍기 좋은 곳이에요. 카페이토는 커피뿐만 아니라 차도 판매하는 곳으로 디저트 또는 차와 어울리는 양갱, 화과자 등 색다른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곳의 시그니처 음료는 히토 크림 라떼로 옥수수, 피스타치오, 헤이즐넛 세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음료가 나오는 트레이도 감성 뿜뿜. 라떼와 같이 나오는 스푼도 아주 귀여워요. 머무는 즐거움이 있는 카페이토에서 일본 감성 가득 느껴보아요. 오커피. 해리단길 입구에 위치한 오커피. 톡톡 튀는 외관을 가지고 있는 카페로 내부 인테리어도 노란 벽과 연두색 타일 등으로 독특하지만 감성 가득한 곳이에요. 곳곳에 있는 액자와 소품 하나하나까지 신경 쓴 티가 난답니다. 오커피는 커피와 디저트 맛집으로 유명한데요. 디저트는 사장님이 전부 직접 만드는 곳으로 특히 테린느 디저트가 유명합니다. 테린느는 초코와 말차 두 가지 맛이 있으며 두 가지 맛 전부 꾸덕한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감각적인 인테리어의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고 싶다면 오커피로 고고!